아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아주셨던 어머니. 그래서 이제 때한부터 쉴 수 있는 그런 어머니죠.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훈련을 편안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두 개의 금메달이 나온 거고.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내가 두 개 딴 거는 어머니 때문에 있는 거.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레슬링 후배들에게 심건호는 아직도 전설의 레슬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뭘 한번, 그러니까 저 목표를 잡고 올라갈까 그거 생각하면서 해야지 저거 딱 하면서 보면서 에이씨 이렇게 해버리고. 레슬링 후배들에게 본보기와 귀감이 되고 싶은 심건호. 못한다고, 못한다고 좌절을 하지 마. 지금 우승한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한다는 그런 게 없어. 이게 제일 힘들 것 같지? 다른 거에도 똑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작한 거에 대해서 한번 끝을 한번 보라고. 알았지? 네. 그리고 레슬링이 제일 재밌어. 맨몸으로 뒹굴며 제압하고 그러다 보면 상대가 적이 아닌 친구가 된다는 심건호의 레슬링 사랑. 그런 심건호의 목표는 여전히 레슬링입니다. 저는 레슬링 자체를 버려본 적은 없어요. 지금 계속 같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평생 저는 운동하고 같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이거는 끝까지 같이 갈 거예요. 어떻게 내가 만들다든에 이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2층 옥상엔 미리 보는 어머니의 전원주택 꿈이 연그러갑니다. 고추 따야 돼, 이거. 자식 키우듯 남편과 함께 가꾼 열매들. 아, 잡숴봐. 이렇게 쭉 잡수는 거. 내가 줄게, 막 피워. 맛있지? 안 맵다. 맛있어요? 다 잡숴. 진짜 안 매운데. 소박하지만 하나씩 이루었기에 치열한 어머니의 삶 속에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이렇게 이뻐. 호박 부친 게 하면 진짜 맛있네. 제각각 사연이 있을 것만 같은 어머니의 열매들. 떼약볕에 목이 마르면 어머니가 주는 물 한 모금 그늘이 그리웠겠죠. 그런 어머니의 정성으로 자식은 피고지기를 반복하며 꽃마운을 맺었습니다. 자식은 한마디로 꽃이지, 꽃. 나의 희망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떼약볕에 물 한 모금, 커다란 나무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건호 선수의 차가 서킷에 나갈 준비를 합니다. 레슬링으로 마라톤으로 야구로 자신만의 종목에서 목표를 이루었던 국가대표 선수들. 목표를 이뤘다고 그들의 도전은 멈추지 않습니다. 매 순간 그들은 새로운 선택을 하고 도전을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종목을 또 도전하면서 거기에 대한 종목 하나하나의 또 알아가는 그런 또 재미도 있고 도전은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심건호의 아름다운 도전이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든 전설의 레슬러입니다. 커다란 굴곡에서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 그에겐 선택한 길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그곳엔 마지막 결승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세계 최초로 올림픽 두 체급을 석권한
전설의 레슬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는 게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올림픽이나 이런 거 할 때, 우승할 때 제 만족감을 갖고 운동해. 그런 게 만족감이 아닐까. 전설의 레슬러 옆엔 아들과 함께 치열하게 산 전설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기 쌀 두푸대 이 10kg짜리 두 개 저 고추집으로 갖다가 먹고 와. 집에서는 든든한 장남이고 싶은 아들 신건호. 선택과 목표의 길목에서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데엔 작은 거인 신건호보다 더 큰 거인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호루루루 잡자. 사진 찍자. 매주 잘하는 물놀이만 왔으면 좋겠어.